다시 내가 한번 해볼게. 된다, 돼. 심지어 낚시가 있다니. 뭐야, 아, 놓쳤다. 뭐가 낚이는 걸까? 저기 뭐지? 기분 탓인가? 물속에 굼벵이가 있는데. 저리 안 가. 낚았다. 정어리. 아, 정어리 숲으로, 이씨. 여기서 배우는 거였구나. 아까 환자가 먹고 싶다 그랬잖아. 어? 그걸 여기서 정어리를? 설마 뭐 너 전설 낚시? 이쪽에다 던져. 여기가 좀 깊어 보여. 소리 나면 그냥 끌어올리면 되나봐. 간단하네. 와, 슬라임 베스. 슬라임 베스 뭐야? 뭐야? 그냥 슬라임이잖아. 이름만 그럴듯하네 이거. 장난해. 설마 정어리랑 슬라임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만들다 말았어. 뭐야? 한 번만 더. 정어리 두 개. 두 개밖에 없는 거? 낚시 라이프는 순조롭나. 낚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지만 마비의 숲과 마주한 해변에 낚싯줄을 들이우면 은유어라는 물고기가 낚인다. 이 말고기는 마비증이 효과적이라서 갈아 으깨서 먹으면 잘 듭니다. 은유어. 마비 숲과 마주보는 해변. 마비 숲은 여기잖아. 내가 아까 왔던데. 거기에 마주보는 해전이면 저쪽에? 음료 먹으면 마비가 안 걸린다고? 다시 안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긴데? 여기랑 마주부분 해변이면 저 앞에 쪽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강이니까 아니겠지? 어? 퀘스트 없어졌어. 아까 제가 퀘스트였나봐. 여긴가? 저 앞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낚아보고 갈게요. 바로 낚임. 은유 획득했어. 잘 낚이는구만. 뭐지? 몸통이 은색으로 빛나는 큰 물고기. 한 6개만 낚고 갑시다. 바로 낚기. 잘 낚여. 퐁당 하면 그냥 낚으면 되거든. 퐁당. 정어리도 나오네. 비켜 낚시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알겠어? 하여튼 밤에는 저 꽃갈모자 쓴 녀석들 엄청 덤비네. 가라고 해치 형이. 경험치도 안 주는 것들이. 집에 가자. 하나만 더 낚고. 슬라임 베스는 뭐야? 다야 이게? 아, 좀 다양하게 낚이지게 좀 해주지 뭐. 무기가 나온다든지 뭐 이래야지 말이야. 응? 슬라임, 은유어, 정어리 빼고 없잖아. 가자. 정동석이. 정동석이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요리를 좀 해볼까요? 정어리 구이. 석탄 들어가네. 이건 뭐 지금 할 필요 없고. 일단 퀘스트 완료. 낚싯대를 만들어준 모양이군. 그럼 수고 많았어. 이걸로 물고기 낚을 수 있잖아? 왜 그렇게 기운이 없냐고? 걘 너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넌 특별한 빌더니까 괜찮지만 나 같은 평범한 인간이 오랫동안 마을에서 나가 있으면 또 병에 걸릴지 모른다고. 낚시로 재충전하고 싶었는데. 얘는 낚시 좋아하나봐.
그 낚싯대는 네가 써줘. 슬퍼하는 거 맞아? 낚시도 안 하게 돼서 완전 그냥 백수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눈물이 안 나 지금. 어? 낚시해 그냥 요 앞에서 하라고. 요 물 있잖아 여기. 낚시를 해보자. 낚시하고 왔는데 일로와. 테스트 완료. 마무리라고? 아 어차피 왜 올라가나 했네. 야 너 못 싸우냐? 싸움을 할지 모르나봐. 밤이라서 쓸모없는 녀석. 일단 정어리 숯불구이. 야 아직도 지식거리네. 먹어. 물. 물도 만들어야 돼. 나 아까 퀘스트 완료하자. 퀘스트 새로 주고. 거기서 좋은 걸 떠올랐어. 낚싯대가 있으면 물고기 낚을 수 있지. 물고기 있으면 먹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 날 위해 물고기를 잡아다 줘. 뭐야 너 귀찮은 보이는 표정이. 본보기 같은 표정은. 하지만 나도 직접 가고 싶다고. 할아버지가 허락해주지 않아. 낚싯대를 써서 정어리 다섯 마리? 이런? 몇 마리 잡아왔지 나? 정어리 다 숯불구이 만들어버렸는데? 빨리 말해야지 이 녀석. 다 구워버렸단 말이다잉. 마비찜의 가면원. 뭐라고? 가면원이 캐터필더의 둥지였다고? 캐터필러라는 것은? 슉슉슉. 이론. 여기에 구조가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약을 개발했다. 마비약을 만들 수 있어. 제조법을 알려주지. 쓸데없는 분위기지. 조서. 됐어. 만월환. 어 아까 저거 필요한 그거다 그쵸. 만월링. 마비 무효. 어 반지 가르쳐. 아 알려주네요. 반지 만들까? 필요할라나? 만월환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은유 필요하군요. 낚아오길 잘했구만. 만월링은 액체 은하고 깨끗한 물. 금은 이런 거 어디서 났지? 일단 물을 만들어야겠어. 만월환이 그럼 어디서 들어오는 거지 저놈들?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하지. 어디서 자꾸 들어오는데? 됐다 치료 됐고 하룻밤만 더 자면 될 듯. 여기서 들어오나 본데. 여기서 막아야겠구만. 여기 여기 쌓아 올려야 돼. 여기 뭐 한 칸이라 이렇게 들어와실 수가 있는 거요. 여기를 세 칸으로. 이름 삥 돌아와야 되잖아. 그쵸? 못 들어오죠? 이런 구멍. 막어. 거점을 노리는 몬스터가 나타났다. 늑대인간도 왔네? 일단 2층 하면 얘는 못 올라와. 사람이랑 똑같아요. 우리도 못 올라가거든? 2층에 이렇게 되면. 뭐야? 누구야? 아 망치쟁이 왔어. 빨리 돌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돼 이 녀석아. 엄청 세잖아 이 녀석. 돌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 그냥 뽀개버리네. 일단 쫄쫄이들 못 오는데 저 망치쟁이들이 문제거든. 일단 여기는 막 여기까지 막아놓자. 나중에 만들더라도. 일반 무분 못 오게. 그다음 여기다가 문을 만드는 것이요. 설치를 좀 해야 되는데. 울타리?
아 그래 울타리 같은 게 있으면 괜찮으려나? 돌팔매. 이거 먹고 어디 갔죠 탁자? 방금 넣었는데 이거 말고 내가 만든 탁자 여기다 사다리도 괜찮겠어 이거 일단 먹고 그 다음에 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철거막은 여기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되지? 돼야 벽돌 돌이 돼 벽돌이를 먹어야 되는데 다음 걸로 넘어가는데 퀘스트 아마 완료하면 주겠지 뭐 일단 하룻밤 잡시다 자고 일어나면 되는 애들이다 3명 7호 되면은 뭐 퀘스트 주거나 아니면 뭐 돈 주겠죠 안 일어나? 만땅 아닌가? 다 치료되니 일어나 이 녀석들아 저기 만원을 더 내려라네 좀 있어야 되나 바로 치료가 안 되나봐 한 놈은 만원을 더 내려래 가도 되지 한 놈이라도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퀘스트 완료되려면 됐다 한 놈 됐다 쟤 걔랑 닮았는데 로시 아니야 쟤? 로시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멀쩡하구만 오케이 새로운 일할 수 있는 동료다 동료는 많을수록 좋지 지아코! 지아코가 살아났네요 병이 나은 것 같구만 풍아씨 치료해줘서 고맙구먼 나 병에 맞서는 인간 처음 봤구먼 당신들 참바로 대단하구먼 뭐야 지방에서 왔어? 나머지는 아직 못 일어난 친구 일마를 치료해주고 싶은데 어쩌면 아직 낫지 않은 녀석들은 우리랑 다른 병일지도 모르겠구먼 몸이 가렵다면 피가 날 때까지 온몸을 막 긁고 쥐어뜯는단 말이구먼 무서운 병이구먼 고맙구먼 단내구먼 생명의 나무 작고 구조 성공 L이라는 사람한테 매번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구먼 병실에 달아서 계속 환자를 간병하고 저런 사람이 마누라라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것저것 걱정이 되면 답답할지도 모르겠구먼 마누라 또 괜찮은 조명이나 도구점 표지판 같은 걸 놓은 공방 같은 게 있으면 순조롭지 않겠나? 공방 하나 만들어야겠는디? 그쵸? 정어리 다섯 마리 환자분 치료 환자 치료했는데 뭐 나오는 게 없어 지켜봐 이거 좀 보게 오 이 뭐야 유리병? 어 상처 많이 만들어놨네 할배가 유리병 같은 거 장식하면 스코어가 많이 오르는데? 150이나? 2레벨 되긴 멀었지 공방이나 좀 만들죠 좀 꾸며야겠어 요 여자리에다 공방 만들자 애들이 뭐 만들게 급수장? 아 급수장부터 만들까? 급수장도 좀 만들어야 돼서 땅 파서 고대로 가는 것 같아. 뭐야, 그게 망가지나. 그게 바로 망가지나. 급수장부터 만들어야 될 것 같아.
2개. 공수장은 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가 벽이요. 나무 뭐야 이거. 쓸데없이 왜 듣기만 하면 조용해지냐고? 원래 이게 조용한 게임이야. 지금 거의 한 반은 잘 수도 있어. 지금 거의 지금 부금 보세요. 부금 거의 자장가. 거의 자장가. 평화로운 힐링 게임이지. 평화. 이렇게 짓고 여긴 못 보겠지? 자, 여기 급수장으로 갑니다. 급수장이면 넣어놓고 낚시도 지금 당장 할 거 아니니까 당장 할 거 아닌 건 다 넣어놔.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요거 풍부한 물을 비축한 파락 블록 낮은 지대에 두면 물이 솟는다. 이거 급수장 아까 뭐 만들라고 그랬죠? 아까 누가 만들어 달라 했더라 급수장? 케이시였나? 10칸 넓이의 물터와 쿠션 의자 대야 수납함 그리고 항아리 둘. 아이고 자꾸 말이 걸렸어. 10칸 넓이면 요정도면 10칸일거고 급수 대야 어디갔지? 이거 제작대 어디갔냐? 대야 대야 하나 수납함 하나 재료 다 있나? 항아리 두 개 쿠션 의자 쿠션 그냥 의자다 이거 쿠션 의자지? 아이고 솜털 목재 그 다음에 대야 하나 그 다음에 문이었나? 그쵸 문 솜털도 구하러 갔다 와야 되겠네. 진문 여기다가 하고 문을 하고 항아리 두 개. 아, 너무 큰데 급수장. 그 다음에 물받을 대야. 근데 땅을 좀 파야 되나? 이거 설치하려면? 얘 물 나오나? 물 어떻게 나오지? 완성이 돼야 나오겠지? 여기 다 파. 완전 목욕탕 될 기세. 이것도 밑에다 놔야 되나? 깨지는 소리 보소. 그 다음에 수납함 항아리 두 개. 그 다음에 쿠션 의자 먹으려면 솜털이랑 목재가 필요해서 여기다가 계단을 놔야겠는데 나가질 못하는데 약간 반지하로 물이 고이게
목재. 목재는 있는데 솜털이 없어. 솜털 먹으러 갔다 오자. 아마 급수장부터 해야 될 것 같아. 남쪽 마을에 고인물 모시냐고요? 몰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기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기 있다, 솜털. 솜털 리젠 되는 건가? 완성되면 물이 나오겠죠. 설마. 솜털 많이 필요해. 못 만드는데도 쓰이거든. 어, 됐다, 이 정도면. 10개. 기존에 물 고인 거? 여기? 뭐야? 떨어뜨린 물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 이럴 수가? 장난? 장난함? 물이 점점 늘어나는 게 말이 돼? 아니야. 우리의 급수장 저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순 없어. 그럼 여기는 그냥 공방이나 할까? 공방하는 게 좋을라나. 이거 물 들어온 물 아니야 이거? 들어온 물이야, 들어온 물. 깨끗한 물이 아니야. 더러운 물이야. 쿠션. 데미지 아닌다고. 시끄러워. 관찰력이 뛰어가구만. 눈에 비켜보세요. 저기서 물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물이 벌써 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 놔둬보자. 넓히면 계속 물이잖아. 자리가 없잖아. 몬스터 또 오네. 귀찮네. 일단 여기를 크게 쌓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쭉 연결합시다. 이런 식으로다. 못 들어와, 못 들어와. 그 다음에 여기도 할아버지 내쫓겼다고? 알아서 오겠지 뭐. 여기도 이렇게 높게 하면 망치든 애 빼고는 웬만하면 넘어올 수가 없다. 다른 길로 넘어와야 된다. 망치쟁이 없애려면 벽돌로 해야 되는데 벽돌 아직 안 먹어가지고. 저기는 뭘까? 저 초록색 뭐야. 왔다 망치쟁이. 안돼, 망치쟁이 죽여. 저 무서워. 야, 막어 이거. 망치 일반 몹인데 이 녀석. 빨리 벽돌을 하든지 해야지 이 녀석. 이거 빨리 잡으십시오. 이거 정신 망가졌어. 어디 뚫고 왔어. 여기 뚫고 왔어. 돌을 어디서 먹지? 나오세요. 비켜 얘들아, 막아야 돼.
비켜. 알았어, 빨리 가둬버려. 씨. 됐다. 아, 저 망치쟁이 때문에 큰일이네. 망치쟁이 어떻게 빨리 봐. 돌 만들어야 되는데. 나 배고픈데. 일단 여기서 만듭시다. 이게 여기다가 여기 의자 같은 게 되나?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될까? 물이 있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걸까? 그러니까 밖에 두는 게 아닐까? 근데 또 칸이 안 맞으면 다음에 문하고 밥. 정어리 어딨죠? 정어리 좀 비싼데. 하나만 먹자. 30찬에 그래도. 정수 너무 크거든.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10칸. 5 곱하기 5면 되거든. 문은 여기다 두고. 옆에 실내 낚시도? 저거 낚시되나? 그 다음에 문 비켜볼래? 어, 바쁘거든? 문 만들었던 것 같은데? 낚시 안 될걸요 여기서? 낚시되면 사기지. 나가서 하라는데.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파란 색깔. 왜 안 되지? 잠깐만. 뭐가 모자라. 급수장에는 10칸업의 물터와 쿠션의자, 대야, 수납함, 항아리 둘. 그 다음에 문과 조명. 다 됐는데 이게 물이 10칸이어야 되나 본데. 여기 옆에 벽 2칸인데 바닥이 저기서부터 기준인가? 됐다. 다음 빈방. 대야가 없는 것 같다고. 어? 대야가 없네? 대야. 급수장이다. 물 블록 양 10개. 물 블록 양 10개 필요했는데 10개야 이게? 어, 10개 됐나보네. 우와 훌륭해. 여기서 이제 물 하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깨끗한 물 어떻게 뺌? 건강한 신체를 만들려면 맛있는 물이 최고라. 여기 물을 꼭 보스 트롤의 귀 뒤쪽처럼 역겨운 냄새가 났었는데 이것으로 이 근방에 썩은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 물을 기르는 도구는 따로 있나봐? 뭐야 보상으로 야자나무 원목을? 나무 물통. 아 저걸로? 아까 다른 사람들 써던데? 나무 물통. 여기다 계단 좀 만들어놔야겠다.
되시는 거야? 아, 이렇게 물을 푸는 거군요. 물 어디다 쓸 데가 있나? 아까 물 먹고 싶다는 애 있었어. 영진 술이요? 왜? 아까 안 됐어? 아 뭐야 저 구멍? 뭐지? 아, 뭐야? 됐지? 뭐지? 사다리 설치해놓으면 몬스터들도 사다리 타고 올라올라나? 엄청나게 뭐냐 저기도 문 하나 뚫어놔야겠다. 엄청나게 돌아와야 되는데? 뭐야 이거 이건? 됐지? 또 뭐야 뭐가 없지? 다 완성됐는데? 문자리? 어디? 문탱이 구석? 어디? 아 아까 여기 문자리였다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완성이 안되는군요. 그럼 문 한짝 어디갔지? 문 한짝 여기다. 됐지? 빨리 돌로 만들어야 돼. 못 보게 이게. 또 부서지면 끝장이야.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 물 줘 물. 빨리 벽 벽도 됐다. 하지만 몸속이 가려워요. 울루스님 순우님 다 했어요. 오랫동안 치료하시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폴리아님께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해야 될지. 하지만 필요한 치료가 끝났을 텐데 안치되지 않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충분한 수면으로 회복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원인이? 일부 환자들께서 헛소리를 말씀하셨던 울루스님이란 분명 겐루아님의 제자였을 때 혹시 뭔가 관계가 있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참 이럴 때 가짜는 소리를. 초콜릿 감사합니다. 렌탄토님 초콜릿 106개 감사해요. 고마워요. 저도 참 깜빡하고 있었어요. 실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방이 설계도를 하나 또 그려봤어요. 몸가짐이 단정해야 마음도 안정되는 법. 의상실? 의상실인가 보네. 멋진 의상실. 집 좀 꾸며야 돼. 아 이거 돌로 어떻게 하지? 돌 빨리 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부셔져가지고 계속 목재밖에 안 되네. 나무 블록. 나무 계단 좀 하나 만들자.